근데 이것보다 더 편안한 제품이 있다고? 머리가 잘 펴지는 만큼 머리가 막 떡 쪄서 기름기 너무 많이 돌고. 근데 이건 전혀. 그냥 여기 쏙 들어갈 만큼 너무 사이즈 괜찮아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자면 올리브영 알바 4년차로 1년마다 약 500만원씩 구매를 하고 있는 SVIP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올해로 총 3번째 SVIP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은 지난번 제가 4년째 이용을 하고 있는 모레모 헤어 트리트먼트 영상에 이어서 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바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역시 너무나 유명한 만큼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설명, 사용하는 법, 비포 앤 애프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는 엄청 유명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리브영 어워즈부터 글로우픽, 화해 정말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길래 또 설레는 마음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샴푸 후에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주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미스트인데요. 요즘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쉽게 착 뿌려지기만 하면 영양이 바로 즉각적으로 충전이 되니까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레모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게 바로 그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재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었어요. 저는 아침에 머리를 좀 감는 편인데 솔직히 바쁜 아침에 이것저것 하기에는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딱 발라놓고 바로 헹궈내면 되니까 엄청 편안하게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편안한 제품이 있다고? 바로 요 뿌리는 노워시 트리트먼트. 샴푸 후에 트리트먼트를 안 하면 진짜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제 머리에 그냥 이걸 뿌려주면 건조함은 사라지고 마치 트리트먼트를 한 것처럼 머리가 엉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그러지? 했는데 오메가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머리에 즉각적인 엉킴 해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면 또 떡지는 제품 되게 많잖아요. 머리가 잘 펴지는 만큼 머리가 막 떡 쪄서 기름기 너무 많이 돌고. 근데 이건 전혀 떡지지 않고 산뜻하게 다 머리에 흡수가 돼요. 이게 초경량 앰플 베이스라서 머리가 떡짐 없이 영양감만 가득 선사해주는 거라고 해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 게 머리 그냥 샴푸한 후에 모발에다가 뿌려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냥 샴푸 후 타월 드라이한 다음에 적당히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뿌려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데 그냥 이거 뿌려버리고 말지.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제가 정말 편했었던 점 중에 하나가 이런 미스트 타입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뒷머리를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뒷머리 하다 보면은 이렇게 탁탁 뿌리다 보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어느 위치에서 이렇게 막 뿌려도 절대 안 나옴 없이 어느 위치에서도 다 잘 나와요. 그리고 분사약 대박이죠. 그냥 대충 막 뿌리기만 해도 모발 전체에다가 다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딱 정확하게 조준을 해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에만 딱 바를 수 있고 바닥에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서 정말 편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럴만한 게 사이즈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되게 얇고 제 거 미니 패들 브러쉬 이렇게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을 만큼 되게 가지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요새 엄청 잘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아 귀엽죠 색깔. 그냥 이거 조그만하고 슬림해서 그냥 여기 쏙 들어갈 만큼 너무 사이즈 괜찮아서 그냥 가지고 다녀요. 이게 또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똑딱이 버튼이 있어서 이 똑딱이로 잠금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가방에다 넣어도 전혀 샘없이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휴대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리고 향이 진짜 오묘한데 그 조말론의 향수가 떠오르는 향이거든요. 프레쉬한 향이 중성적인 향이라서 남성분들 여성분들 가릴 거 없이 남녀노소 다 뿌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향도 오래가는 편이라서 회사에서 밥 먹고 나면 머리에다 막 김치찌개 냄새 막 부대찌개 냄새 엄청 배길 때 있잖아요. 그런 냄새
이렇게까지 한 번에 샥 잡아줄 수가 있어서 그럴 때 사용해도 정말 좋더라고요. 자,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부시시한 머리. 머리에 엔젤링이 진짜 바로 이렇게 생겨요. 그런다 해서 막 머리가 떡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딱 산뜻하게 흡수가 되는데 진짜 머리 매직한 것처럼 엄청 반듯반듯하게 차분하지 않아요? 제 머리카락이 진짜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머리가 막 붕붕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되게 막 사자같이. 이게 진짜 영킴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자, 이렇게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신상이 나와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헤어 제품들, 특히 이런 제품이 정말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은 협업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정말 다들 아실만한 그런 유명한 브랜드들 되게 다양하게 왔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진짜 좋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냥 받질 않고 있다가 테스트해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서 역시 모레모, 이 모레모로 보여드리자 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번 영상에서도 꼼꼼하게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리브영 기획 세트로 나와 있으니까 이게 궁금하시고 나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에 들려서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매하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기획 세트로 한번 얻어가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함께해요.